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오늘은 제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第九讲. 제 9강은 고린도전서 제 10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第九讲是哥林多前书第十章. 제 10장의 장명은 전감입니다. 那么第十章的主题是借鉴. 첫째 대제는 신령한 은사로 양육함 1절로 4절입니다. 1到4节是用属灵的粮食来养育. 둘째는 5절로 13절까지 광야 전감. 那么第二呢是5到13节是在旷野里面的借鉴. 14절 22절까지 셋째는 우상 숭배를 피할 것. 那么第三是14到22节是回避也是避开拜偶像. 마지막 10장 23절로 33절까지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第四呢是23节到33节啊那是有关吃拜过偶像的祭物的问题. 바울은 우상의 재물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保罗在告诉我们有关献过祭的那些食物的一般的常识. 자신의 삶을 모본으로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就是以自己的生活为典范来借鉴，给我们一个教训。 1절로 4절까지 신령한 은사로 양육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到4节是以属灵的灵粮、灵食来养育。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那我们来读一下1到4节。 弟兄们，我不愿意你们不晓得，我们的祖宗从前都在云下，都从海中经过，都在云林海里受洗归了摩西，并且都吃了一样的灵食，也都喝了一样的灵水，所喝的是出于随着他们的灵磐石，那磐石就是基督。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한 사실을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那么保罗呢再次重申以色列百姓出埃及并在通过旷野的经历. 그러면서 먼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在第一节里面说呢我们的祖宗从前都在云下. 여기 다라는 말, 모두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在这里呢会出现多次也可以说呢这个都.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애굽에서 나왔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신령한 은혜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都从埃及出埃及都一同参与到神的属灵的施工当中.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但不是所有的人都能够进入到迦南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그랬는데 이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가리킵니다. 那么都在这云下，这云下所指的是都在神的保护之中. 광야를 통과할 때 이 뜨거운 태양열을 구름으로 막아주신 것이죠. 就是经过旷野的时候呢，从炎热的那种日头的晒当中呢，神在保守他们.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셔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神与以色列百姓同在，他以云柱来带领以色列百姓. 그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죠. 然后就说都从海中经过.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만난 첫 번째 난관인 홍해 바다를 통과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他们通过了出埃及之后的第一个大难关，就是那红海. 그야말로 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추적의 오므로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那么前边有红海在拦路，后面有追兵在那里，他们已经到了呢，生死攸关的时候. 소위 진퇴양난의 위경에 처한 것입니다. 也就是他们正在处在一个进退两难的这样的一个环境当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과 달리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但神呢却面对这些埋怨的百姓，他要求摩西祷告.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가리키도록 했죠. 那么神就要求摩西用他的杖来指向红海.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와 같이 마른 땅으로 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입니다. 把红海一分为二，让百姓就像那走旱地一般通过红海。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앞길을 열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神用他的全能呢，为百姓开启了崭新的道路。 2절에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二节说呢，都在云里海里受洗归了摩西。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모세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归了摩西，那就是意思说与摩西联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의 종이지요. 摩西是 带领以色列百姓的神的仆人。 하나님께서는 인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神立了那领袖，借着这样的一个领袖呢，带领自己的百姓。 그래서 이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이 그와 모세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那么归了摩西呢，就是与摩西过一个联合的生活。 그리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죠. 都在云里海里受洗。 구름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那么也是象征着神的同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데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那么以色列 백성 走旱地过那红海，那就是那洗礼。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잠겼다가 나와야 세례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浸信会主张呢，必须要浸到水中再出来才是洗礼。 헬라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那么希腊语 밥티조, 它有两种意义。 그것은 물론 잠그다, 잠근다는 뜻이지요. 它的确有里面浸在水中的意思。 그러나 적신다, 씻는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但也有把它弄湿有这样的意思。 세례는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洗礼呢，是从旧约时代而延续下来的。 그러므로 세례 양식이 반드시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여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所以呢，这个洗礼呢，不一定必须是浸到水里。 또 세례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다 이 무슨 세법이 나왔느냐 이를 향한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지 않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所以呢，在施洗约翰那里受洗的那些人，他们就说呢，有什么新的法出现了吗？也就是说呢，他们不是必须是要受这样的一个浸洗。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那么以色列百姓在红海受洗的意思呢？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애굽의 모든 습성을 버린 걸 가리키고 那么他们在 借着红海事件呢，看到了神的神迹奇事，他们丢掉了以往在埃及的所有的旧的习惯。 그다음에는 하나님을 더욱 친근하게 의뢰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就是更加的来亲近的依靠作为主。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가 많은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然后基督呢接受各样的一个训练，最终才能够成为精金，被神所使用。 3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랬습니다. 第三节说呢，并且都吃了一样的零食。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那么以色列百姓呢在旷野吃了神所赐的玛拿。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나是从天所赐的神的食物，神所赐的食物。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은 분명히 두 가지지요. 神赐玛拿是有两种目的。 육신의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는 동시에 他赐给我们肉体的食物的同时。 신령한 양식인 그리스도를 영으로 영접하고 그로 인하여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也让我们去迎接那属灵的灵粮，作为耶稣。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而且呢是所喝的是灵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百姓在旷野无水的时候呢，击打磐石，从磐石出活水。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磐石所象征的就是基督。 그래서 신령한 성도가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영원히 산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也在教训我们属灵的信徒必须要喝属灵的灵水。 신령한 물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属灵的灵水呢，那就是耶稣基督。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령한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那么喝了那耶稣所赐的属灵的灵水的人就不再渴了。
그 이유는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那是在它的里面有那永远不止息的那活水。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 목마른 것이 다 해갈되고 만족하고 즐겁고 생명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那喝了那灵水，那就不会再渴，在它的里面会有那生命的活水涌现出来。 이것은 영적 생수의 역사로 만족하고 즐거운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所指的是在它的里面，在属灵的这样的神的恩典里面过一个满足的生活。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这世界所能给予我们的水呢，是让我们感到再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지요. 但耶稣基督所赐给我们的是永远不渴的。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因为那会成为永生的活水。 거기 4절 하반절에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랬죠. 那么四节的下半部分当中说，是出于随着他们的灵磐石。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르비딤과 가데스 바네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所以呢，以色列百姓呢，在旷野，在利未丁也好，他们都是那喝的是出于磐石的活水。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을 참조하시고. 출애굽기 17장 1到 7절. 민수기 20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드린 대로 그 반석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所以呢，这些磐石呢，都是象征着基督。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基督呢，会来带领他们一生，随着他们。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也就赐他们属灵的粮食和属灵的饮料。 이제 5절로 13절은 광야 전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到13节是在旷野当中的借鉴。 이 첫 번째 그 5절의 시작 부분에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在5节的开始呢有一个但。 그 1절로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그런 이적적인 은혜를 통과했지만 그러나 그런 뜻이죠. 那么1到4节的内容在告诉我们借着神的这样一个特别的恩典他们都在经历着但是呢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也就虽然他们经历了神那莫大的神的恩典真赐给以色列的恩典但是呢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단, 他们 중에 대부분은 신 불喜欢的人, 所以在 광야에 倒闭. 마땅히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야 될 텐데. 如果说得到了神的祝福恩典的话呢，他应该要过一个信实的神的百姓的生活。 그 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단, 他们 却一个过着恰恰相反的生活。 우리는 여기 5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那么在第五节里面，我们可以学到两个事实。 첫째는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적으로 구출된 백성도 범죄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得到很多恩典的人，被拯救出来的人，哪怕多犯罪的话呢，也会被丢掉。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범죄하면 다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所以犯罪的哪怕是多数，神也不会放任不管，神会让他们倒闭。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소수라도 진리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那么其中也包括哪怕是少数人，只要站在真理里面，神必让他得胜的意思。 예레미야 5장 1절을 참조하십시오. 예레미야 5장 1절. 아무리 다수라도 진리에서 떠나 범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哪怕再多的人，哪怕他们是多数，只要离开神的真理，神也不喜欢。 그 다수를 다 버리신다는 말씀이죠. 神会丢弃那哪怕是多数。 그러므로 진리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所以呢，真理不在于多数。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那我来读一下第六节。 这些事都是我们的见解，叫我们不要贪恋恶事，像他们那样贪恋的。 예,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한 것이 거울이 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那么以色列百姓出埃及旷野生活呢，能够成为所有信徒的见解。 그 6절 중반절에 보면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那么六节说呢，像他们那样贪恋。 죄는 육체의 쾌감을 따르는 것인 만큼 사람이 그것을 범하느라고 높은 벼랑이라도 기어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那么肉体呢他们就是寻求肉体的这种快乐明明知道那是危险的他们也会依然会去信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但摩西呢，却说呢，人们，却为了寻求那一时的快乐呢，却愿意在神面前犯罪。 히브리서 11장 25절을 참조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5절. 죄악의 낙은 잠시뿐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罪恶所带给你的快乐只是暂时而已，神必要审判你。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심판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그 대표적인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那么旧约其代表性的审判的事件呢，就是索多玛和俄摩拉的审判，还有挪亚的洪水的审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렇다면 광야에서 범한 네 가지 죄는 무엇일까요? 那么以色列百姓出埃及之后，在旷野所犯的四条罪状是什么呢？ 첫 번째가 바로 우상숭배죠. 第一呢， 那就是拜偶像。 그다음에는 간음이고요. 然后是奸淫。 그다음에는 원망죄. 然后是埋怨。 마지막에는 시험죄이죠. 然后是试探。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因着这四条犯罪的缘故呢，以色列百姓都在旷野当中倒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20세 이상의 남정네들을 가리키겠죠. 那么呢，以色列百姓所指的都是那20岁以上的男丁。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但约书亚和迦勒呢，他们都进入到迦南美地。 그 네 가지 죄 중에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那么这四条当中的第一条有关拜偶像，我们再详细的来了解。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那么读一下第七节，也不要拜偶像，像他们有人拜的，如经上所记，百姓坐下吃喝，起来玩耍。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에서 은혜를 받았고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从神那里得到那属灵的在鱼里海里受洗归入摩西并吃了那属灵的零食。 그렇다면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那他们应该只遵从这位主，来顺从这位神才对。 우상을 숭배하다가 다 망한 것입니다. 但他们却因着拜偶像而最终都灭亡。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죄가 우상숭배 죄이지요. 所以呢，神最不喜欢的罪行呢，那就是拜偶像。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所以今天拜偶像的话呢，都会灭亡的。 7절 하반절에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的下半部分当中说呢，百姓坐下吃喝，起来玩耍。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인용的是出埃及记 32장 6节。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상 숭배한 후에 불경스러운 향해를 벌인 모습입니다. 那就是以色列百姓照金牛犊在那里去拜了之后，在那里享乐。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 뛰논다는 말이 나오지요. 여기 뛰논다는 말은 파이제인이라는 말인데 파이제인 이건 어린아이와 같이 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那么其意思呢就是像小孩子一样玩耍的意思。 특히 춤추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这是在跳舞的时候所使用的词汇。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다 놓고 놀면서 춤추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한 것입니다. 就是描述以色列百姓照那个金牛犊，然后围着那金牛犊在那里玩，可以说在那里跳啊玩的那种情景。 여러분들이 잘 배우신 것처럼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那么我想大家都应该知道现今的偶像是什么呢？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那么比神你更依靠的，那就是呢偶像。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就是你比神更看重，比神更追随的，那就是偶像。 가령 하나님은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 학교에서나 직장에 가서 주일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없어
나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보다 학교와 직장이 지배를 더 받은 것이죠. 那么说神说你礼拜天不要工作，但如果你出于一些学校的压力或者工作岗位的压力，你出去的话，那说明你没能够照神的话语去做。 그것이 오늘날 현대판 우상입니다. 这就是我们现代版的偶像。 거기서 얻은 이득은 우상의 재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那么从中而获得的好处呢，都是那个偶像的祭物了。 그러므로 신앙 양심에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所以呢，我们明明知道这信仰上是不允许的，但我们还要去做，那就是被这种偶像所牵制。 옛날에는 우상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놓고 섬겼지만 오늘날 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那么以往呢，人们是照那些肉眼所能看得见的偶像来去拜他，而现今呢，却有很多肉眼看不到的偶像我们在拜。 두 번째 죄는 간음죄입니다. 那么第二个罪行呢，那是奸淫罪。 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然后读一下第八节，我们也不要行奸淫，像他们有人行的，一天就倒闭23000人。 여기 간음하다가 죽은 자가 23000명이라고 했는데. 所以一天就倒闭，因为行奸淫就死了23000人。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民数记2章9到10节。 거기는 간음하다가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那里说是行奸淫死了的人呢，倒闭的人有24000人。 아마 2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다음 날까지 죽은 사람의 합계라고 말할 수 있지요. 那么24000人呢，可能也包括第二天死的人追加在里面的。 오늘날도 이 음란 방탕한 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那么现今也是我们犯因着犯奸淫和放荡，很多人都在死去。 그러므로 성도들도 간음하는 죄에 빠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所以信徒也应该不断的要小心，不要有犯这个奸淫的罪。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因为主耶稣也告诉我们，只要你看了，只要你心里有一个淫念本身呢，就说明你已经犯了奸淫。 또 야고보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자가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在告诉你与这世界为友，那同样也是犯奸淫的。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벌써 이 마음에 간음을 한 것입니다. 所以那个信徒离开这位神的那瞬间，就是心里已经犯奸淫。 간음죄에 빠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犯奸淫呢，神必然审判的。 세 번째 제가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9절에. 那么第三呢是试探。 제가 원망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가 시험한 죄입니다. 那么第三是试探的罪。 이거 민수기 21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这是民数记21章5到9节的内容。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百姓呢在旷野呢，因着那玛拿而有很多的不满。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말했다가. 刚开始说呢，它就像那蜜一样那么的甜的食物。 그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맛이 좀 변질돼서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폄하합니다. 然后过了一段时间之后呢，他们就贬低起玛拿的味道，说呢它是一个好像是被油炸过的这样一个味道。 그러다가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주 만나를 아주 박한 식물이라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而民数记到了民数记21章的时候呢，他们就完全的贬低了这个玛拿的味道。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불뱀을 보내어 저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所以神就用火蛇来审判他们。 우리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거예요. 那么说试探神就是要试探神在不在我们身边呢？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他就试探神会不会照着他的话语来成就呢？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시험 아닙니까? 他们这不正是在怀疑神的同在吗？ 주를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那么试探主而死去的人很多很多。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이면 그대로 될 줄 믿어야 합니다. 所以我们应当相信圣经所记录的那些内容呢，都必要成就。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의심하는 것이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所以呢，怀疑圣经的话语是否有成就，这是一个试探主的行为。 10절에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죄인 원망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呢是讲的是埋怨罪。 원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죄지요. 这种怨言呢，就是不相信神的一种主权的这种不信的罪。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고 또 모세 아론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神立那个摩西和亚伦做神的工作，摩西、亚伦也照着神的吩咐去做。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지도자 모세 아론을 원망한 것이죠. 所以呢，这些以色列百姓就埋怨摩西和亚伦。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만유엔 신소 가울리의 这样一个牧者，那就是呢等于是埋怨神。 우리는 언제나 책임을 자기가 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我们必须要自己负起责任来相信主的主权。 원망을 가장 많이 해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요셉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如果说只可以说有资格来埋怨的，按理来说应该是约瑟才对。 그러나 그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줄 믿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但他呢相信所发生的一切呢都由神的他的美意，所以他没有埋怨神。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他在自己的位置上尽自己的全力。 자신을 해롭게 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他能够去饶恕那些曾经逼迫自己的人。 그런 성공 가운데서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在成功面前，他也没有骄傲。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因为是神让他如此的成功的。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他在绝望当中也没有就是离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이죠. 那是因为他相信神与他同在。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렇게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로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今天的基督徒也都是因着有这样的一个埋怨怨言，所以在跌倒。 그러므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게 하고 말세를 맞는 우리로 하여금 경계로 기록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告诉我们所遭遇这些事都要作为鉴戒。 12절을 보실까요?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12절说呢，所以自己以为站得稳的，需要谨慎，免得跌倒。 누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벌써 넘어지기 시작한 자입니다. 以为自己已经站稳的人，其实是已经跌倒了的。 언제나 자기가 되지 못한 것을 붙들고 애통해야 합니다. 所以我们应当要去不断的哀痛，我们的里面有那么的不好。 우리가 조금 성공하고 잘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아야 합니다. 如果今天我们有稍许的成绩和成功，那都是神的恩典。 누구든지 섰다 하는 자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게 됩니다. 所以呢，以为自己站得稳了，那他就不以为自己站得稳的话呢，那说明他不再依靠神。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我们的神希望我们能够只依靠作为神。 13절을 읽어주십시오. 13节。 你们所遇见的试探，无非是人所能受的。神是信实的，必不叫你们受试探过于所能受的。在受试探的时候，总要给你们开一条出路，叫你们能忍受得住。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神所赐给我们的这个试探呢，都是我们所能受的。또 우리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시죠. 我们的神是那么的好信使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입니다. 是信使的神。 여기 시험은 특별히 유혹을 가리킵니다. 在这里的试探是在指的是诱惑。 시험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试探当中有两种。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게 주신 그런 시험과 有一个神为了试炼我们的一个试探。 어떤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시험。 再一个呢，是出于我们的贪心的。 사단이 그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단就利用我们的这里面的贪心，来使我们陷入到罪当中。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但重要的是，一切的试探都在主的主权当中。 또 하나님은 시험 자체가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而且神
神的目的本身不在于试探当中。 자기 백성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神是希望自己的百姓能够借着试探能够成为成熟的人。 그래서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所以在试探的时候呢，总要给我们开一条路，让我们能够忍受得住。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受试探的时候所能开的一条路是什么呢? 첫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那么第一呢，就是在神的话语当中能够坚固。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걸 찾아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로 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能够悔改，重新回到神的话语当中，才能够得胜。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那么第二呢，必须要亲近这位神。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不断地来寻求这位神，更深地进入到与主的关系当中。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만능으로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해주시죠. 那神就会能够帮助我们，让我们能够凡事都能够得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승리하는 길은 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 줄 알고 감당해 나갈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所以我们也应当面对这样的一个试探，我们也应该有个觉悟，是说我们完全可以承受得住的。 그 다음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 시험을 하라간 줄 믿고 나가야 합니다. 所以我们也相信，在一切的事上，都神知道我们，神供应我们的一切，我们有这样的一个在祂里面的满足，来去过我们的信仰生活。 성도에게 시험은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所以呢，对信徒来说呢，试探是神作为恩典所赐给我们的。 시험이 없으면 성도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하지요. 如果没有试探，也就无法造就一个信徒的人格。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뿐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应当在那里感到喜乐。 야고보 1장 2절로 3절을 참조하십시오. 야고수 2장 2到 3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시험이고 제일 좋은 것을 골라 주신 것입니다. 神是借着他的恩典所赐给我们的试探，而且是把那最好的已经给了我们。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神为了赐给我们更好的，所以他才允许这样的试探。 설령 욕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哪怕是有那些出于人贪心的那种诱惑进入到我们的里面，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부족한 그 면을 고치기 원하는 것입니다. 神也愿意改变这个信徒里面的需要改正的部分。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我们的神是那么的希望我们能够去仰望十字架，能够悔改，并能够借助圣灵的带领。 그래서 그 고질적인 습관과 그 죄에서 바로 서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무도 희망 우리는 从나 이왕 고지의 습관당중 죄어당중 능고 개변. 또 시험이 올 때는 참고 잘 견뎌야 합니다. 而且有试探的时候呢应该忍耐。 그리고 피할 길로 가야 합니다. 而且要到那一所开的一条出路去行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因为主必定会给我们开一条出路。 그러나 혈력으로나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但我们不能以血肉的血气来想要去解决。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所以我们必须要照着神的话语坚固在那里，悔改多亲近我们的神。 14절로 22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4节到22节所告诉我们的是，让我们离开拜偶像。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써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我们应当，我们所面对的事情，我们应该在哪里竭力来寻求征战得胜。 성경에서 특별히 피해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죄가 있죠. 但有两个罪呢，我们如何得胜呢？这两个方面是要借着逃避，你能够胜过这两个方面的罪。 첫째가 가늠죄고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那么一个是犯奸淫的罪，二是拜偶像的罪。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우상의 신전에 가까이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哪怕你不想去拜偶像，但如果你身处在一个偶像的一个很近的一个距离当中，那你就会受到影响的。 16절로 17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6到17节，我们来读一下。我们所起伏的杯，岂不是统领基督的血吗？ 我们所掰开的饼，岂不是统领基督的身体吗？我们谁多，仍是一个饼，一个身体，因为我们都是分受这一个饼。성찬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那么参加那个圣餐，那就是我们参与到耶稣的他的一个血和肉。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就是与这位基督联合成为一体。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도 그 제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所以呢，吃那祭坛上的拜献过拜偶像的那个祭物也是一样的。 그래서 이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那就成为与鬼联合。 18절에 그래서 이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所以十八节说，你们看属肉体的以色列人，那吃祭物的岂不是在祭坛上有份吗？ 예, 혈통적 유다 백성들인데요. 他们是属血气的这个血统上的犹太。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이스라엘 생활하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했죠. 那么以前以色列人呢没能够过上一个属灵的那样的生活，他们也经常的吃祭坛上的。 우상의 제단에 참여도 하겠습니다. 他们也参与到那祭吃祭物。 그 일을 지금 상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在这里重新提到了那个时候的事情。 그러니까 재물을 먹는 자는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이제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那吃祭物的呢，就岂不也是在祭坛上参与到那祭坛的一些事情上？ 성찬을 먹는 자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것처럼. 就好比是吃圣餐、领圣餐的人是参与到基督的事工一样。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吃祭物的呢，就是那在祭坛上有份。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우상의 제물을 성도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那个祭过偶像的食物呢，作为一个信徒的就不应该吃。 19절로 2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9到20节。 我是怎么说呢？岂是说祭偶像之物算得什么呢？或说偶像算得什么呢？ 여기 바울은 우상은 어떤 것이며 우상의 제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保罗在这里做一个说明，什么是偶像，什么是祭偶像之物。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배운 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돌과 나무일 뿐이라고 배웠습니다. 那么我们在哥林多前书8章4节里面，我们也学到偶像是其实没有什么特别的，就是用石头、木头也好呢，把它刻了之后就拜的。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을 통해서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更重要的就是他们不仅仅只在去拜那石头和木块，而是借着它来去拜那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한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吃那献过祭的那个祭物的话呢，你好比那你是与那鬼相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2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所以呢， 保罗在20节的下半节说呢，我不愿意你们与鬼相交。 21절은 주님의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한 성도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의 상과 잔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二十一节在告诉我们，你们不能喝主的这个杯，不能喝又喝鬼的杯，不能吃主的宴席又吃鬼的宴席。 결코 주님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해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所以呢，鬼的宴席、主的宴席是不能够兼得的。 주님은 이 10장 22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那么在22节说呢，我们可惹主的愤恨吗？我们比他还有能力吗？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한 떡을 먹고 잘 마시는 건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所以我们吃那拜过这个鬼偶像的那些祭物，那是要惹这位主愤恨的事情。 그러므로 강하신 주님께 반드시 벌 받을 일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那肯定会从神那里是受到惩罚的。 이제 23절 33절까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23节到33节呢，说讲的是有关吃祭物的内容。 23절로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到24节。 凡事都可行，但不都有益处；凡事都可行，但不都造就人。无论何人，不要求自己的益处，乃要求别人的益处。 옳은 일이라고 해 그것이 전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不说这个事是对的，所以都会有益处。 옳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은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哪怕你觉得是对的事情，也不可能啊，也有可能会对一些人来说是没有益处的。 그러므로 이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所以能够造就人，这是很重要的。 덕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造就人是对别人有好处的。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의 행동 올리는 바로 옳은 일이라도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해야 할 걸 가르쳐 준 것이죠. 就是告诉人们，就是哪怕是对别人不能造就别人的事情，你看作是正确的事情，也不要去做。 그러나 진리 문제는 결사적으로 준행해야 합니다. 但真理这方面呢，我们必须要极力遵守。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那么得救的信徒呢，不，他的生活不应该只求自己的，而应当是寻求别人的益处。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운동의 유익이 되도록 하고. 那么首先是我们神的一个得救的一个工作能够得到益处。 그다음에는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要对别人有益处。 25절부터 보시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죠. 那么25节说呢，凡世上所卖的，你们只管吃，不要为良心的缘故问什么话。 당시 고린도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들을 상품화해 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在当时格林多的很多的市场呢，市场当中所卖的很多东西呢，都是先拜过偶像之后的一些很多东西。 그런데 바울은 우상의 재물일지라도 모르고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那保罗说呢，哪怕是献过祭、献过偶像的一个食物也东西也好，就你不知道的情况下，你吃了也无所谓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 선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因为神在造万物的时候呢，都是善的。 거의 다 하나님의 것이죠. 因为那都是神的。 물질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不是在物质上有这样。 그래서 우상의 재물이라도 모르고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所以呢，哪怕是祭过偶像的，但如果你不知道的情况下，都无所谓的。 그럼 우상의 재물이 알고 먹는다면 그건 귀신과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但如果你明明知道这是献过祭的食物，你还要吃，那就是你参与了那鬼。 또 다른 사람의 양심에 손해를 주는 일입니다. 也是呢，使对方的良心受到亏损。 성도가 불신자의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那么信徒，不信主的人邀请信主的人的时候，应该怎么样呢？ 바울 사도는 그 차려놓은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使徒保罗说呢，他们说为你准备的预备的食物呢，你不说二话，你应该去吃。 그러나 그 먹는 도중에 그것이 우상의 재물이라고 말한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如果在吃的时候呢，人家告诉你这是拜过偶像的，那你就不要吃。 그 이유는 자기 양심이 아니라 말하는 자의 양심에 손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因为这是不是对自己的良心有亏损，而是对那对方的良心有亏损的。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所以呢，为了别人的良心不受亏损，也不要吃那献过祭的物。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왕 같은 자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我们都有一个像君王一样拥有一种权利，可以做所有的事情。 그러나 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但是为了信徒，我们应该管住我们的自由。 나의 자유로 말미암아 성도가 실족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不能因着我的自由使那些信徒跌倒。 3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30节，一起来。我若谢恩而吃，为什么因我谢恩的物被人毁谤呢？ 내가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만둬야 합니다. 哪怕是你谢恩的事情，但是如果要因着他而受别人的毁谤，那你就不用做。 31절은 요절인데요. 31节是要解。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来读。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所以你们或吃或喝，无论做什么，都要为荣耀神而行。 구원받은 성도의 행동 올리는 남의 유익을 따라 행하라고 했죠. 所以都是为了别人的好处去做。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所以要为神的荣耀而去做。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된 목적 아닙니까? 这就是我们人生的第一目的。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도 哪怕我们拥有可以知道一切的这样的可以做到的自由，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但如果这不出于神的荣耀，那我们不应该做。 물론 다른 사람 때문에 진리를 양보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但也不是说因着别人的好处，我们要这个在
真理上妥协。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在所有的事情上，我们都应该归荣耀给神，要做这些荣耀于神的事情和不要使每一个人受到亏损。 마지막 32절로 3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2到33节，不管是犹太人，是希腊人，是神的教会，你们都不要使他跌倒，就好像我凡事都叫众人喜欢，不求自己的益处，只求众人的益处，叫他们得救。 이 말씀은 진리를 양보해서 타협주의로 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고 죄가 되지 않는 문제에 관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在不犯罪的前提下呢，你要尊重所有人的意见。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不要成为去游说于他们的，使他们跌倒的人。 피차 양보하고 낮아지고 서로 화합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所以彼此要谦卑，彼此和好。 그러면서 바울의 이 자신의 모범을 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를. 所以呢，保罗呢以自己为借鉴。 자신은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하려고 힘썼다고 했습니다. 保罗说呢，就好像自己凡事都叫众人喜欢，不求自己的益处，只求众人的益处，叫他们得救。 그러나 바울은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일시라도 양보하지 않고 강하게 세워 나갔죠. 但我们知道保罗在真理这方面呢是没有一点的妥协。 가령 갈라디아서 2장 2절로 5절이나 11절로 14절에 보면 아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那么可以参考加拉太书2章2到5节和11章14节。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해가 되고 손해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神必要震怒审判那些有碍于神的福音事工的人。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에 항상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那么那有益于教会的服事和主的福音工作的人必能受到神的祝福。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那么今天我们都经历了从神那里来的特别的恩典。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所以应当感谢神的恩典，照着神的话语去生活。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네 가지 죄를 짓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我们不要成为像以色列百姓一样，在旷野犯那四种罪而死掉。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我们必须都要成为神所喜悦的人。 그럼 오늘 이 아홉 번째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今天的课程。 대단히 감사합니다. 谢谢大家。